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오늘은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두서 없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코리아. 이 마사지에 관한 거는 현재 좀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좀 꼬여 있어요. 엄청 꼬여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지금 을목의 나라거든요. 을목의 나라입니다. 을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꼬여요. 이렇게 꼬이는 특성이 있어요. 을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스킨답습니다. 덩굴나무예요, 을목이라는. 그런데 을하고 경하고 합쳐서 금이 됩니다. 을경합금. 사주적인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꼬이는데 이게 금하고 결합이 됐다. 금은 뭡니까? 금이라는 거는 피부를 얘기해요. 이게 마사지를 얘기합니다. 한국의 마사지는요, 엄청 이게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사지를 제대로 하려면 해외비 이메일 가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떻게 꼬여 있느냐, 아니 뭐 이런 부분도 왜 이런 법이 생기는지 알다가도 모르죠. 안마사가 이제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마사지라는 거는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마사지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게 불법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합이 돼 있어서 금이 되니까 들어오기는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다 이제 확산이 이제 됐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불법이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스포츠 마사지나 뭐 스웨디시나, 이거는 어차피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른데, 어쨌든 이런 거 필요 없이 손으로 눌러서 뭐 어쨌든 몸을 만지는 거, 이거는 안마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법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